네, 여러분, 오늘은 저희 친구이자 이제 원래 이과였다가 예술인의 길로 이제 들어선 제 친구에 관해서 팟캐스트를 한번 찍어보려고 하는데요. 이 친구 같은 경우에는 혼자서 개인전도 여러 번 열었고, 그리고 그림도 곧잘 그래요. 그리고 서울에서 지금 그림을 그리면서 이렇게 작업을 하고 있는데, 그 친구를 불러서 오늘 한번 팟캐스트를 진행해 보려고 합니다. 네, 여러분, 제 첫 팟캐스트 매트 안에 첫 팟캐스트 시작합니다. 원래 처음 도전할 때는 항상 어려워요. 네, 중기 씨 이제 형식적으로 할게요. 네네네. 자, 우선적으로 네, 저희 팟캐스트 첫 출연해 주신 거에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선적으로 저희가 처음 팟캐스트를 시작하기 전에 진짜 우선적으로 해야 되는 게 있는데, 혹시 제 부탁을 한번 들어주실 수 있으세요? 자, 너무 그 간단한 거고요. 너무 어려운 건 아니고요. 시작하기 전에 저는 항상.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네, 이거를 같이 한번 해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아, 같이 외치는 건가요? 네, 하나, 둘, 셋.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다. 아, 감사합니다. 좋습니다. 네, 오늘의 게스트 김준기 씨인데요. 아, 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제 친구이자, 그리고 원래는 이과였다가, 네, 이과였다가 이제 갑자기 네, 예술로 전향을 하게 된 케이스인데요. 네, 준기 씨 같은 경우에는 뭐 여러 가지로 좀 우여곡절이 많았어요. 원래는 그렇죠. 네, 원래는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많이 고민이 많았던 친구인데, 이번에 미술을 하게 된 지도 벌써 몇 년이 됐죠? 사실 얼마 안 됐죠. 얼마 안 됐나요? 정확히 얼마 안 되죠. 한 정관 기초업무로 따지면 5년? 5년 정도. 딱 5년? 아, 5년이면 별로 안 됐죠. 네. 중간에 코로나도 껴 있었고. 제대로 했다기보다는 네, 마음을 먹었던 느낌인 것 같아요. 그래도 5년 동안 열심히 하시면서 개인전도 여시고 그러셨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떤 계기로 혹시 여셨는지 궁금하거든요. 사실 저희 학교가 좀 외진 곳에 있었잖아요. 지방이기도 했고. 근데 지방에 활동하는 청년들이 사실 많이 없었어요. 근데 저는 그래도 그게 블루오션이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학교도 연고지고 하니까 그냥 그 지방에서 활동하시는 분들을 만나게 좀 더 수월한다고 생각했어요. 뭐 제가 뭐 재능도 없고 사실 뭐 준비도 안 되고 전공자도 아니었고 취미로 하는 입장에서 서울 같은 데서 누구한테 말을 걸었을 때 그 사람들이 날 대화를 잘 해줄까? 네. 뭐 내 고민을 잘 들어줄까 이런 것도 없었고, 내가 무언가를 내볼 자신도 없어가지고 우선 가볍게 그냥 지방에서부터 시작하자. 그렇게 하다가 이런저런 사람들 만나고, 그리고 개인전 한번 해볼 장소를 제공해주고 지원 사업 한번 해볼래 이렇게 해서 공간 대여 사업 뭐 이런 거 껴서 뭐 강원도 문화재단에게 지원받고 개인전 했던 거죠. 그래서 혹시 거기 참여, 그러니까 직접 보러 오신 분들이 대략 몇 명 정도 있을까요? 사실 그때 코로나가 한창 심했던 당시여가지고 사실 그게 뭐 대단한 건 아니에요. 제가 사업을 신청해서 한 게 아니라 사업을 신청해서 공간점 사업이 됐던 그 대관 하는 곳이죠. 거기서 한번 그냥 뭐 전시 비용이나 이런 거 다 대줄 테니까 한번 해볼래 해서 한 거고, 그렇다 보니 제가 뭐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 솔직히 그때는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 제대로 준비할 여력도 없었고. 그러면 총 몇 작품을 갖다가 전시를 하신 건지. 네, 제가 대학생 때부터, 1학년 때 저희가 같이 학교 다녔잖아요. 그때부터 그림을 그린 것부터 그 당시까지 그림을 그린 거 다 모아서 내가 25이었으니까 한 5년 동안 그렸던 걸 모아서 그 중에서 출연해서 한 50개 넘게 그게 개인전이니까 다른 아티스트의 작품들이 낄 틈은 없었겠네요? 그냥 사실 제 습작전인 거죠. 습작전이고 그냥
연습한 거 가지고 개인전을 하게 된 거죠, 그냥. 아. 작품이 쌓이다 보니까. 네네. 그리고 그것만 놓기에 좀 그래서 제 주변 사람들을 좀 그려줬어. 주변 사람들을 그려주는 걸 좋아했는데, 네네. 전시에 맞춰서 메인은 좀 주변 사람들을 그려줘서 그 사람들도 사실 같이 즐기고 네. 선물로 좀줄수 있었던 거죠. 선물은 뭐 어떤 걸 아, 그럼 주셨어요? 개인 그림 그려주는 거죠. 아, 그림을 네, 그래서 직접. 한열몇명 주변 사람들 구해서 아. 그래서 그림 그려줄까 해서 네. 개인전 초대도 하고, 근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많이 왔어가지고 네. 지인의 지인들도 오고 지나가다 들리신 분들도 있고 신기하게 공간도 사실 원주에서 되게 네네. 사람들이 많이 지나다니는 장소도 아니었는데 지나가다 왔던 사람도 있고 뭐 이렇게 친구 이렇게 소개받아서 온 사람도 있고 나름 그냥 재밌게 했던 것 같아요 경험 삼아. 그러면 참여, 그러니까 직접 보러 갈 때는 비용을 지불을 하고 갔어야 되는지 아니면? 그냥 저는 무료죠. 아, 무료 사실 개장으로. 뭐 대단한 것도 아니었고 네네네. 저도 한번 경험 삼아 한 그래도 거니까. 많은 사람들이 오면 올수록 더 준기 씨의 작품을 또 접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거니까, 그게 그쵸. 아티스트로서의 그런 그 관객 수가 또 중요한 영향을 미칠 때도 있나요? 사실 대중한테 많이 알리는 게 좋잖아요. 저희가 항상 그런 말을 많이 그러는데 방구석에서 혼자 그림만 그리면 뭐할 네? 거냐. 네. 그리고 학교 다닐 때도 많이 들었고 일단 사람들한테 보여주는 것도 되게 중요한 것 같고 그러면서 사실 제가 되게 대단한 재능을 가져서 저만의 뭐 창조적인 무언가를 만들어내면 좋겠지만 사실 남들한테 보여주고 거기서 피드백을 받는 게 또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되잖아요. 네, 그쵸. 항상 많이 보여주고 네. 많이 사람들의 반응을 지켜보고 그런 입장에서 많이 보여주는 게 좋죠. 그러면 이제 첫 번째로 이제 본격적인 질문을 시작을 할 건데, 첫 번째로 준기 씨는 미술을 어떤 계기로 시작을 하게 되셨는지. 이게 애매하죠. 어렸을 때부터 그냥 취미로 해왔던 거고 그냥 좋아해서 그림을 그렸고 어렸을 때는 사실 그냥 그림 그려주는 걸 그리면 사람들이 좋아했어요. 사람들이랑 어울리기 위해서 많이 그렸던 것 같고 인정받고 싶어서 많이 그렸고 그리고 공부하기 싫어서 그림도 많이 그렸고 그리고 제 노래를 잘 부르거나 뭐 글을 잘 쓰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어서 그림이란 걸 통해서 저의 생각을 좀 표현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혹시 작품을 만드는 목적 중에 어떤 것이 주된 목적일까요? 그냥 지금은 옛날엔 생각을 좀 많이 했었는데 지금은 사람들 좀 행복했으면 좋겠어서 그리고 뭔가 가치 있는 걸 만들어내고 싶어서 그리고 내가 행복하고 싶어서 이렇게 있는 것 같아요. 그럼 행복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게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주변의 반대에도 예술이란 게 사실 시작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돈도 많이 들고, 그리고 주변의 눈치도 받아야 되고. 그때 그렇더라고요. 네. 근데 이런 것들을 어떻게, 이런 반대도 물론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반대를 무릅쓰고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계기가 있었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사실 집안에서 많이 반대를 했죠. 그냥 저는 부모님 두분다 연구원이셔서 저도 당연히 연구원을 했어야 된다고 생각했고 그런 교육을 받았었던 것 같고 근데 되게 싫증이 났던 것 같아요. 내가 거기에 재능이 있는 것도 모르겠고 왜 하는지도 모르겠고 뭔가 공부를 하면 할수 있겠긴 한데 근데 나보다 더 뛰어난 친구들도 많기도 하고 마냥 행복하지만 않았던 것 같아요. 그러다 대학교 와서 앞에 있는 영웅과 열심히 낭만적으로 이렇게 예술 활동하는 거 보면서 되게 약간 신세계였던 것 같아요. 난 지금까지 공부만 하고 그냥 학원만 다니고 학교만 다니다가 좀더 다양하게 더 재밌게 자기만의 무언가를 표현하면서 할수 있구나. 그러면서 나도 한번 해볼 수 이제 때 저희가 성인이었잖아요. 네. 나도 한번 해볼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가볍게 내가 찾아가고 해볼 수 있는 것부터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지금 만약에
그때로 돌아간다면 선택을 바꾸실 건가요? 사실 더 좋은 선택을 하고 싶긴 하죠. 어렸을 때부터 교육을 받다 보고 싶은 게 가장 큰 열망이긴 하고, 확실히 저도 배운 적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뭘 하고 싶은지도 모르고 그냥 그리는 게 좋아서 시작했다 보니까 기초가 사실 튼튼하잖아요. 그냥 연필 한 자루랑 종이 가지고 했던 거고. 네. 그 시작해서 그냥 아이패드를 샀고 아이패드로 그냥 디지털 작업을 하게 됐고, 학교에서 수업을 들은 것도 사실 몇 년 안 됐다 보니까 따라가기도 벅차요. 20살 친구들한테도 그 친구들이 더 잘하는 것 같고, 교육을 받았던 친구들이나 관심이 있었던 친구들, 그리고 또 자기가 하고 싶은지 뭔지 아는 친구들 더더욱 그런 것 같고, 저도 뭔가 하고 싶은 게 명확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점점 작업을 하고 뭘 하고 싶은지 생각하면 할수록 잘 모르겠더라고요. 나한테 좀더 솔직해지는 거고. 그래서 일단 그래서 하고 싶은 걸 위주로 하고 있는 편인 것 같습니다. 대단한 건 없고요. 그럼 요즘에 어떤 스타일의 작업을 주로 하고 계세요? 사실 요즘은 이제 제가 이제 28이잖아요. 네. 집안에서 지원받기에는 좀 그렇고, 이제는 밥벌이를 좀 해야 되다 보니까 지금, 서울에서 하고 계시다고? 네, 지금은 길거리에서. 네. 근데 그 계기도 되게 신기한 게, 이번 연도 초에 연락이 왔어요, 갑자기. 전시 해볼 생각 있냐? 강남에 스튜디오에서? 네. 전시를 해볼 생각 있냐? 사진관인데, 거기서 이렇게 후배의 지인 통해서 연락 했다가, 사진관 안에 전시를 할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네. 사진관을 하시면서 거기 전시도 할수 있게 좀 배려를 해주신 거예요. 그런 장소를 얻기가 힘들잖아요. 네. 그래서 해볼 생각이 있냐 해서 우선 해보겠다 해서 전시를 이렇게 하다가, 원래는 인물 하나 드로잉 위주의 작업을 많이 그런 거 해보려고 하다가 좀 새로운 작업을 했었죠. 네. 학교에서 배운 터치 디자이너라는 툴을 이용해서 주변 사람들을 이제 그리는 게 아니라 디지털 작업을 편해서 제가 어떻게 이 친구들을 보는가. 그래서 그렇게 표현을 했었는데, 아무튼 그 전시를 하다가 롯데타워를 놀러 가게 됐어요. 네. 그냥 벚꽃이 이렇게 양재천에 엄청 만연해 있어가지고, 네. 아는 동생이랑 거기를 이렇게 쭉 걷다 보니까 잠실까지 가는 게 되고, 롯데타워가 보여서 거기까지 그냥 걸어갔어요. 네. 한 2시간인가 이렇게 가까이 걸려서 걸어갔는데, 근데 가니까 또 할 게 없잖아요. 전방들 한번 안 가봐가지고 한번 가보고 싶다. 걔도 이제 원주에서 쭉 있던 친구여서 같이 가보자. 그래서 전망대 올라가는데 마침 캐리커처 하신 분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앉아 계신 분들한테 제가 이거 한번 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해볼 수 있습니까? 이렇게 하니까 그 연락처 주셔서 한번 포트폴리오 보내달라 해가지고 제가 사진 보내드리고 지금 그렇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롯데타워 말고도 매장이 서울 곳곳에 여러 군데가 있어서 지금 그렇게 왔다 갔다 스케줄 맞게. 제가 듣기로는 그분들도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이라고. 캐리커처 하시던 분들이 되게 잘 그리시고, 그분들이 이제 기초가 있어서 그거에 대해서 좀 약간 중계 씨가 기초가 좀 모자른 것 같다라는 느낌을 받았다고 저번에 들었던 것 같은데. 사실 원주에서는 제가 잘 그린 줄 알았어. 제가 잘 그리는 줄 알았는데 막상 서울 딱 올라와서 보니까 사실 캐리커처라는 게 인물 대상을 보고 빠르게 그리신 분들을 한 명당 5분, 네. 뭐 10분 안쪽으로, 한 명당 10분 안쪽으로 그려야 되죠. 작품을 30분 안쪽으로, 10분, 20분 이렇게 걸려서 작업을 하는 건데, 네. 저는 사실 작업 하나에 거의 한 달씩 걸리고 몇 주씩 잡아가면서 좀 신득하니 그리는 편이었어가지고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았죠. 그 짧은 시간 안에 사람들을 담아내야 되니까. 근데 그러면서 좋은 일들도 많이 있었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아직도 배우고 있고요. 아직도 잘 그린다 할 수는 없고 좀 계속 해나가고 있죠. 그러면 이제 작품을 만드는데 필요한 영감 같은 건 어디서 얻으세요? 영감? 네. 그냥 길 가다가 작품 예시를 좀 보내드릴게요. 그래서 갑자기 학교 다니다가
낙엽이 불빛에 비쳐서 그 색감이 되게 예쁘잖아요. 아, 그럼 그 색감을 활용해 보고 싶다. 아니면 그냥 반대로 생각을 하는 거죠. 그냥 남들은 이렇게 하는데 왜 그렇게 해야 되지? 왜 보이는 건 빨간 이 색인데 난 빨갛게 칠하면 안 되나? 파랗게 칠하면 안 되나? 그냥 단순하게 그렇게 시작을 했던 것 같아요. 영감이라고 하면 아니면 책을 읽다가 이 사람의 생각이 내 마음에 들면 나도 그 생각에 맞춰서 내 작품도 표현하고 싶은 것도 있고 최근에 하는 건 그냥 화장실에서 그 화장지가 있잖아요. 화장지가 이렇게 흘러내리는데 그게 그냥 그긴 머리를 한 여성 같아서 그리고 그냥 그렇게 작업을 한번 해보고 있어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아, 일상 속에서 영감을 좀 얻는다는 편이신 거죠? 그냥 좀 매번 다른 것 같아요. 그럼 준대 씨는 그러면 그러니까 일상 속에서 영감을 얻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아니면 특별한 경험을 뭐 여행이나 뭐 여러 가지 진짜 특별한 경험을 뭐 주도적으로 해야지만 영감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시는지 어떤 게더 사람에 따라 좀 다를 것 같아요. 사람에 따라 좀 다르다고. 어떤 사람은 특별한 경험 속에서 얻을 수 있는 거고, 어떤 사람은 일상을 통해서도 그 중에서 귀중한 가치를 얻을 수도 있고, 저는 항상 이게 어려웠던 것 같아요. 무언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정답을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냥, 사실 특별한 경험을 할수 있으면 더 좋죠. 일상이 특별해지면 더 좋기도 하고요. 근데 그런 경험, 저 같은 사람들은 일상이 매번 특별할 순 없잖아요. 그렇죠. 매일 똑같은 일상일 수도 있고, 그럴 수도, 그런 환경에 있지 못할 수도 있고, 그러면 내가 할수 있는 환경 속에서 최대한 할수 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일상을 통해서 최대한 노력하고, 그리고 특별한 경험도 하고 싶으면 좀 찾아서 하는 편이고. 이게 작품의 스타일은 혹시 현실적인지 아니면 추상적으로 그리시는지 주로 어떤 스타일로 그리시는지. 다 성통 튼것 같아요. 다 뭐가 그냥 어떨 때는 추상 작업도 하고 싶을 땐 하고 어떨 때는 그냥 똑같이 내 눈에 보이는 거 그릴 때도 있고 뭐가 아직 정답인지 모르겠어요. 뭐가 더 나은지도 모르겠고 더 잘하는 건 사실 사실적으로 묘사하면서 나만의 느낌을 녹여내는 게 저한텐 더 쉬운 작업이고 더 느낌 있는 작업을 뽑아내긴 하는데 뭐가 일단 여러 가지 시도를 해놓은 것 같아요. 아직은 저만의 뭔가 세계관이 구축된 건 아니고 일단 지금은 많이 해보고 새로운 걸 찾아보자. 약간 익숙한 건더 잘할 수 있게 하고 그래서 뭔가 이런 꼭 하나를 특정 지어서 말하기는 아직 어려운 상태인 것 같아요. 그럼 모방하는 게 혹시 그 예술가로서 좀 중요한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그것도 사실 미술 공부를 많이 하다 보면 여러 가지 뭐 피카소나 뭐 이런 많은 사람들도 모방에 대한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리고 근데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 같은 경우는 미술이라는 건 남들과 다르기 위해서 남는 걸 최대한 안 보고 저만의 걸 만들어내야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그러면서 저 혼자 방구석에서 진짜 그림만 그렸는데 저만의 게 나오긴 해요, 스타일이. 남들이 보면,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중기 그림 같다. 너 그림인 것 같아. 그러는 면에 있어서는 제 스타일이 나온 것 같은데, 반대로 그만큼 나에 갇혀서 뭔가 남들한테 대중적인 이미지를 만들어내지 못하는 것 같아요. 뭐돈 되는 이미지 같은 거? 혹은 남들이 좋아할 만한 거? 나를 좋아해주는 사람, 혹은 나의 스타일을 좋아하는 사람한테는 제 그림이 좋겠죠. 근데 제가 캐리커처를 그리잖아요. 근데 제 스타일로 그려주면 컴플레인이 많이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근데 그걸 지금은 일단 캐리커처 지금 하신 작가분들 그림을 많이 모방하면서 대표님도 최대한 모방을 많이 하라고 하시고, 당장 저는 일을 해야 되고, 당장 저는 먹고 살아야 되고. 그러니까 사실 모방하는 게 제일 빠르죠. 그러면 중기 씨는 이제 만드시는 캐리커처 외에 이제 개인적으로 하시는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 작품들을 할 때, 이거를 보는 사람으로 하여금 어떤 영감이나 감정을 일으키기를 원하시는지.
사실 캐리커처도 포함시켜야 될것 같아요. 요즘은 일에 집중을 하다고 있다 보니까 캐리커처 자체도 요즘은 예술의 한 분야로 갈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많이 들었거든요. 옛날에는 그냥 가볍게 취미로 중국 미술 사람들 좋아하고 사람들이 좋아하니까 그 미술로 어떻게 하면 대중과 소통할 수 있을까? 그리고 저도 재밌고 그런 것부터 시작을 했었는데 사실 캐리커처를 가볍게 시작한 건몇년 돼요. 학교 축제나 뭐 원주에서 하는 축제나 이런 걸 많이 참여를 했었으니까. 지금처럼 뭔가 지금은 프로 분들하고 같이 하니까 제가 생각하면 프로 분들이거든요. 근데 뭔가 이걸 어느 정도 퀄리티도 내야 되고 그리고 캐리커처 안에 다양한 이야기들이 많이 담겨 있어요. 그냥 찍어내는 게 아니라 이 안에 작가분들의 경험이나 그리고 그 순간의 상황들이나 그분들도 더 좋은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 노력하시는 걸 보니까 저도 그렇게 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래 하는 작업도 시간 날 때마다 계속 하고 캐리커처도 이렇게 중점으로 하는데 일단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보는 사람들이. 그리고 뭔가 가치를 느꼈으면 좋겠어. 그냥 멍 때려서 보고만 있어도 좋고 그냥 순간적으로 임팩트가 있어서 계속 살짝 보고 넘기지만 눈길이 좀 갔으면 좋겠고 일단은 좋은 그림을 그리고 싶어요. 그 의미가 뭔진 모르겠는데 교수님이나 주변 사람들도 저한테 많이 해준 얘기인데 그 좋은 걸 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준기 씨가 말하는 좋은 그림이라는 것은 그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걸 잘 모르겠어요. 사실 솔직하게 얘기하면 요즘에 하는 고민이 그럼 좋은 그림을 그리는 게 뭘까? 이런 고민하잖아요. 최근에 하는 고민인데 그냥 모두가 할수 있는 생각이긴 한데 좋은 그림을 그리려면 일단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되잖아요. 좋은 그림이 뭔지도 알아야 되고 좋은 그림을 그리니까 그림을 그릴 줄 알아야 되잖아요. 일단 좋은 게 뭔지 알아야 되고 그 좋은 게 뭔지 모르겠지만 좋은 게 뭔지 저 특별한 경험이나 일상에서 많이 찾아야 될 거고 그 그림을 그릴 줄 알려면 일단 그림에 대한 기본기가 탄탄해야겠죠. 어떤 재료나 물성에 대한 파악이라든가 모작이나 아니면 창작이나 아니면 그냥 기본적인 선 연습이나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리고 그렇다 보면 좋은 그림도 많이 봐야겠죠. 좋은 그림이 뭔지 알아야 되니까 그런 게좀 필요한 시기였던 것 같아요. 진짜 기본기를 탄탄히 할수 있는 어떻게 길거리에서 하고 있지만 저한테 그런 생각을 하게 만들어주는 일상인 것 같아요. 근데 진짜 말씀하신 대로 좋은 것이라는 기준이 사람마다 다 다르다 보니까 이게 뭐 아티스트가 무슨 목적을 가지고 이거를 작품을 제작을 했다고 하더라도 그 받아들이는 사람 입장에서는 또 모든 사람들이 다 다르게 받아들이잖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음악 같은 경우에서도 가사를 만약에 좀 논란되는 가사를 만약에 만들게 되면 그러면 이게 어떤 사람들은 정말 영감이 되는 좋은 가사일 수도 있는데 어떤 사람들한테는 또 불편해질 수도 있는 가사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본인의 의도와는 다르게 잘못 해석이 될 때, 그럴 때 한번 생각을 해보신 적 있으세요? 사실 그림 그리는 사람한테는 어쩔 수 없다고 하고요. 대중한테 맡긴 수밖에 없죠. 근데 그건 저희가 얼마나 잘 전달하느냐에 따라 좀 다른 것 같아요. 전달력이 좀 부족할 수도 있고 저희가 어떤 의도를 말하든 항상 오해가 생길 수 있고 저희도 오해를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근데 어떻게 하면 최대한 긍정적으로 소통이 될까? 그리고 어떻게 오해가 생겼을 때 어떻게 해결을 할까? 이게 예술 작품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많이 생각을 했거든요. 저도 사실 그림을 인물화를 그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좋아서 사람들한테 관심이 많고 사회에 관심이 많아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제 이런 부분은 최대한 그냥 잘 전달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오해가 있을 수도 있지만 어쩔 수 없죠. 이 부분이 되게 요즘은 좀 솔직하게 말하는 아티스트들이 최근 들어서 좀더 많은 것 같아요. 네, 요즘 많죠. 요즘 좀 인지도를 많이 쌓으신 분들 중에서 그 솔직하게 말하고 자기만의 색깔을 나타내고 근데 사람들도 그렇고 저도 옛날에 그
그 빛나는 모습 있잖아요. 대중성 있는 스타일. 네. 그런 음악들이 더 좋게 느껴지고, 그런 작업들이 좋게 느껴지기도 할 때도 있는데, 그래도 그분들이 행복해 보이는지 잘 모르겠어요. 행복한지 모르겠는데, 우선 그런 걸 보면서, 아, 나도 그런 생각들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그냥 저 있는 그대로 좀 보여주고 싶기도 했고, 저는 솔직히 그분들처럼 대중성 있는 작품을 하긴 힘들거든요. 제 성향상, 그리고 제 능력상. 그냥 내걸 혼자 계속 파는 수밖에 없는데, 그분들이 결국 지향점이 거기로 갔다면 저도 천천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일단 파트 1에서 마지막 질문을 하자면 파트 1에서 이제 마지막 질문을 하자면, 그러면 중기 씨한테 가장 아이디어와 영감을 많이 준 아티스트는 누구인지? 사실 요즘은 같이 근무하시는 분들이, 그리고 누구, 옛날에는 뭐 자코메티나, 네, 뭐 전시를 워낙 보고 다니까 그렇게 그 당시에 좀 꽂히는 사람들이 있어. 꽂히는 아티스트들이 있고, 그런 사람들 서적을 읽어보면서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고 있었는데, 요즘은 그냥 주변 사람 모두한테 영향을 받는 것 같아. 나 자신한테, 과거에 나 자신한테 받을 때도 있고. 네. 요즘은 그냥 일상을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케이, 파트 1. 오케이. 3분만 쉬었다 가자. 물 더 줘. 더 줄게. 이거 50만 원이야?